back out. I need you to recite the alphabet from Z. 자, 미국의 한 46세 남성이 이 경찰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아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술 한 방울도 안 먹었다고 지금 막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한치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건을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생물만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천종식입니다. 자,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걸리면 잡아먹고 오리발내미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과연 이 사건도 이게 어떻게 풀릴지, 사건의 아주 실마리가 될 만한 중요한 논문이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아주 좋은 저널에 실렸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된 이 논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인 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건 그가 17세였던 2004년부터였다. 그는 당시 호주 유학생이었는데 늘 술에 취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법한 이 사연을 안고 첸은 2011년 중국으로 돌아왔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제한치의 10배에 이르는 일, 즉 만취하는 일을 한 달에도 몇 번씩 경험하던 그는 27세가 된 2014년 베이징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 CT 스캔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간은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하게 지방이 잔뜩 끼어 있고 염증으로 크게 손상되었다. 베이징 병원의 진유한 박사와 연구팀은 체내 질병을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자가양조 증후군으로 의심한다. 이 경우 대개 술을 만들 때 쓰는 곰팡이의 일종인 효모가 사람의 장에서 알코올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들어낸다. 이 미생물이 장에 많은 사람은 청량음료, 밥, 국수 같은 탄수화물만 먹어도 장에서는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흡수되어 취할 수 있다. 유한 박사는 첸에게 효모를 죽일 수 있는 항진균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고민 끝에 유한 박사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 전체를 보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체내 장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히 그 수가 많은 세균 하나를 찾아낸다. 바로 크렙시엘라 뉴모니아라는 세균인데, 보통 장에서 발견되는 세균이라기보다는 면역이 떨어진 환자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감염균이다. 체는 다른 중국인에 비해서 900배나 많은 수의 크렙시엘라 뉴모니아를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물증을 확보한 유한 박사는 이 세균을 잡기 위해 첸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동시에 장에서 일어나는 알코올 발효를 막기 위해 발효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국수 같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줄었고, 첸은 급성 간 질환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취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자, 이 중국 청년은 피 속에 알코올이 엄청난 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징역 2년에서 5년에 해당하는 제한치보다도 두 배에 해당하는 그런 알코올이 피 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발견됐는데 본인은 술 한 방울 안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청년의 간은 망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간에 질병이 생길 때 알코올에 의해 생긴다고 했던 것이 예전의 파라다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새로 생기는 많은 간 질환 환자들은 알코올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비알코올성 간 질환은 간에 지방이 끼는 이 지방간으로 시작해서요. 그게 이제 간염으로 발전해서 지방간염, 그리고 간이 이렇게 굉장히 굳는 간경변이라는 병으로 가게 되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간암까지, 간은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를 거쳐서 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을 치료했던 징유한 박사는 베이징 지역에 이 청년처럼 장 속에 크렙시엘라 뉴모니아라고 하는 알코올을 발효를 아주 잘하는 이런 세균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베이징 지역에서 환자를 봤더니 이 환자들 중에서 비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대변을 관찰했더니 대변에서 더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발견됐고 심지어는 이 중국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크렙지엘라 누머니아라고 하는 이 알코올을 발효하는 이 세균도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특히 베이징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알코올이 발효가 돼서 간이 망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는 이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어요. 비알코올성 간질환 중에서 어느 정도나 이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2013년에 뉴욕 주립대에서 미국의 소아 환자들을 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 소아 비만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소아 비만이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들 비교했더니 이 그냥 비만인 아이들보다 비만이면서 간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피 속에서 더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12살에서 14살짜리 아이들이 술을 먹을 리가 없으니까 장에서 알코올 발효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이 아이들의 장에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 것일까요? 논문을 보니까 이 대장균이라는 세균이 이 아이들의 대변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장균도 그렇고요. 앞에서 중국에서 나왔던 이 크렙지엘라 뉴머니아라는 세균도 이 두 세균을 좀 비슷비슷한 세균인데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 장에서 염증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코올을 발효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미생물은 효모라고 부르는 미생물일 텐데 효모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사카로마이세 세레비지에. 여기서 세레비지에란 말 자체가 맥주를 얘기해요.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먹는 맥주, 와인, 뭐 위스키 뭐 이런 술들은 전부 이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아라고 부르는 효모가 발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모가 간혹 가다가 이제 장에서 많이 자라게 되면은 장 속에서 알코올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자가양조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스스로 양조장을 이렇게 장에다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통은 이 효모가 많이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균들도 상당히 이 자가 양조 증후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중국에서는 크렙지엘라 누머니아라는 세균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아비만 환자들에서 대장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알코올을 발효하는 일이 이게 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상적인 일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에서는 발효가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알코올 발효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났다는 것은 장내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 상태 살짝 망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내 생태계를 복구하면은 이런 증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는 간이 막 망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바로 효모의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투입하고요. 대장균이나 크렙셀라 뉴머니아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입합니다. 아니 왜 효모는 항진균제를 써야 되고 세균인 다른 두 가지는 왜 항생제를 써야 되느냐. 제가 과학적인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효모가 과연 세균인 대장균하고 가까울까요? 아니면 사람하고 가까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모양하고 이 단세포로 사는 미생물이라는 공통점을 생각하면 효모가 당연히 대장균하고 진화적으로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효모가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하고 더 가깝습니다. 자, 실제로는 효모가 식물하고 사람을 놓고 봤을 때도 사람하고 더 가깝습니다. 놀랍죠? 곰팡이가 사실은 동물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생물이라고 최근에 이 진화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게놈 유전체를 분석해서 알아낸 겁니다. 효모가 생긴 건 되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진화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가까운 그런 생명체니까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물론 되게 중요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효모 없으면은 술도 못 먹고 빵도 못 만들고 굉장히 인간의 생활이 퍽퍽해질 겁니다. 자, 이 자가양조 증후군에서 이 알코올을 발효하는 효모나 이런 세균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소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장은 산소가 전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발효 미생물은 원래 장에서는 많이 자라면 안 돼요. 산소가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자랐다는 것은 우리 장 그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 상태, 안 좋은 상태로 갔다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항진균제나 항생제를 먹어서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잘 유지하도록 평상시에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 미생물 먹이를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알코올 발효 미생물들이 특히 좋아하는 단순한 탄수화물들, 대표적인 게 국수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중국 청년은 국수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청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이걸 먹이로 하는 알코올 발효 미생물이 여러분들 장에서도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물, 또 우리가 먹는 약들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장 안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뭔가로 또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걸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알코올로 이게 바뀌면서 간에 부담을 줘서 지방 간염 같은 간질환으로 가는 경우들도 알게 됐습니다. 역시 이 장내 미생물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46세 미국 남성 사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를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알코올 발효의 범인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 사람은 무죄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아름답게도 논문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장 속에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 그런 특별한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음주운전을 하고 나중에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오리발 내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